더 킹 오브 파이터즈 95 모든 캐릭터 엔딩 한글 자막 및 한글 음성. 1955년 싸움왕 대회를 개최한다. 대전 방식은 이전 대회와 같이 팀 대전으로 진행한다. 전대의 참가자의 재참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 아랑 영호팀 빌리와 기사라기 그리고 푸른불꽃의 양아치 구산하기와 통해자를 놓고 대립하는데 살아남은 교회 아버지 다시 돌아온 니폰팀. 과연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야, 킹 오브 파이터즈 구호! 일본 팀. 마야, 이건 됐어. 요메, 이건 가스야 됐을까? 쯧, 이런 것으로? 눈을 뜨셨는가, 제군. 루갈, 역시 너 녀석이야 군 됐을까? 그렇다. 갑작스레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죽어줘야겠다. 이건 나의 숭고한 취미를 방해하고 굴욕을 준 벌이야. 쳇, 잘도 깔보고 있군, 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널 보고 있으면 피가 끓어오른다. 구산하기의 피가 됐을까? 오, 구산하기의 피는 내 힘을 경계하는 것 같군. 하지만 나와 싸우기 전에 선물이 있으니 받아두게. 호호호, 오랜만이구나, 교대스. 설마, 아빠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됐을까? 난 루갈님에 의해 되살아났지. 그리고 제강의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어때, 이쪽으로 와라. 성대하게 환영해주마, 데스. 겨, 아무래도 네 아버지는 세뇌당한 것 같아, 데스. 흑, 루갈, 데스. 감동적인 부자 상봉을 마련해 줬지. 감사하겠지. 원망할 이유는 없을 거야. 자, 그 감동을 마음 깊이 맛보길 바란다. 아빠. 교. 아직 나도 수행이 부족한 것 같구나. 뒤를 부탁한다, 교. 데스. 루갈 이 자식. 결국 그 정도군. 살려둔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지만 괜찮다. 새롭게 얻은 이 힘 지금 여기서 시험해보겠다. 오! 이 파워로도 이길 수 없다니. 엥? 뭐야? 몸이? 뭐 멍청한 이 내가 이런 것으로. 으흐흐, 좋다. 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돌아오겠다. 안녕이다. 뭐지 지금의 형상은? 설마 뭐냐?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기분 탓이야. 됐어. 아, 그 아버지는 됐을까? 그럼 거니 보이지 않는데? 아빠의 일이다. 이 정도로 죽진 않았을 거야, 됐어. 뭐 무사히 돌아가셨을 거다. 그런가? 그렇군 됐을까? 그럼 이제 돌아갈까, 일본으로? 그래! 효요, 아무래도 나는 구산하기의 숙명에서 도망칠 수 없구나. 놈들이 활개치는 지금 우리 일족의 싸움이 시작될 거다. 강해져라. 좀 더 강해져야 해, 효. 악당팀. 뭐야 이거? 샷! 가스인가? 여기는? 깨어나는 것이군. 나는 루갈 역시 내 녀석이군. 그렇다. 한 가지, 난 너희들처럼 야망 있는 녀석들이 필요해. 어떤가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아쉽지만 내 주인은 한 분이시다, 기스. 나는 아무도 떨어지 않는다. 어리석은 남이 의지하는 것은 짐승이라는 짓이지. 흥, 맞췄다.
게을러는 아무 정도를 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제군들에게 실망했다네. 조금은 똑똑할 줄 알았는데. 좋아, 조금 아쉽지만 이제 볼 일은 없다. 죽어라! 오호, 나 이름은 구선하기 사이슈 데스. 나와 한판 해보시겠습니까, 데스까? 구선하기 사이슈라고? 무슨 구선하기 천수장의 역사 못하고 있나? 호호, 이 아가미의 꼬마인가. 그 꼬마가 나와 승부를 겨루다니 나도 나일 먹었군 데스. 헛, 헛소리는 저 세상에서 해라, 어마해! 하하하, 좋은 구경거리군. 선설의 관객도 제대로 죽여보자. 헛, 너희들에게 배할 줄이야. 이것도 운명인가, 데스? 헛, 헛, 헛. 지금까진 적이었지만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군. 하지만 새로운 힘을 얻은 날 이길 순 없다. 극 이 파워로도 이길 수 없다니. 뭐지? 뭐 멍청한 이 내가 이렇게. 헛, 멍청한 자식. 그 힘은 일족의 피가 아니면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외에 인간 어떻게도 사용할 수 없지, 데스. 그런가? 그러면 너는 그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인가? 좋다, 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난 부활한다. 네 놈들은 그때까지 살려두도록 하지. 안녕이다. 뭐냐 대체, what? 저 힘은 우리 야가미의 것이다. 너희들에겐 줄 수 없다. 자, 그럼 뒤처리를 해볼까? 마? 이 자식 대출? 기스님! 기다리고 꼬라큐. 다음엔 확실히 없애주지. 용호의 꿩팀. 오랜만이군요, 타쿠마님 사마. 그대는 사이슈님 어째서 이런 곳에 됐을까? 나는 루갈님의 손에 의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넣었죠 1800년 구산하기 최강의 힘을 댔어. 사이슈! 루갈이 자식 사이슈님을! 하하! 어떠냐, 너희들이 재회를 내가 축하해주겠다. 자, 충분히 즐겨주도록. 과연 극한 유건요 데스. 이걸로 살아서 치욕을 당하면 나도 역시 야하리. 지금까진 적이었지만 잘했다고 칭찬해주마. 하지만 새로운 힘을 얻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같은 내용이라 4배속 갑니다. 안녕이군.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마도 폭주한 파워에 루갈이 버티지 못한 것이겠지. 그것보다도 사이슈님은? 그렇게 말하니 사이슈님이다. 그 정도로는 죽지 않았을 거다. 안녕히 사이슈님. 그런데 너희 두 사람 나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려고 한다. 엥? 말할 거야? 이제 슬슬 몸이 한계인 것 같군. 류 로버트, 너희들이 관장 대리를 하거라. 사부! 그 대신 나는 극한유 후견장으로 도장을 관리하고 너희들을 단련시키려 한다. 사사부, 그건 지금과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런가? 그런 거 상관없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며, 다음에는 유리장을 맨발로 넣는 게 좋겠어. 아, 역시 동감한다. 어디서 말하고 짓거리는 것이냐? 바로 돌아가서 수행한다. 아, 역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랑전설팀. 작별이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마도 폭주한 파워에 루갈이 버티지 못했나봐. 그런데 그 사악한 형상은 대체. 그래, 그 형상을 봤을 때 온몸에 얼음이 돋았어. 아무래도 기스나 크로저 루갈도 아닌 누군가가
야직 세상 어딘가에서 무엇인가 꾸미고 있는 것 같군. 형님! 뭐? 그때는 그때다. 그게 우리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거구나! 자 형님 줘. 다음에 있다면 그때 다시. 그래! 킹 오브 파이터즈 낫! 그런가? 역시 빌리한테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냐. 아무래도 남에게 맡겨둘 순 없겠군. 흐흐흐 기대하고 있어라. 쥬아리 보가드. 여성 격투가 팀. 작별이다 아가씨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마 폭주한 파워에 루갈이 버티지 못한 것일 거야. 하지만 그 사악한 그림자는 대체? 뭐든 무사했다. 우승도 했다. 그렇다 했어. 그래. 기분 좋게 즐기러 가보자고. 그러네. 좋아. 빨리 가게로 돌아가서 파티나 즐겨보자. 오케이. 안돼. 뭐라고 오빠? 하, 정말 저 두 사람은? 한국팀 안녕이다. 저 그림자는 도대체? 장씨! 뭐야? 방금 생각해봤네. 앞으로 김씨와 같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던 참인데. 뭔가 우리들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그렇지. 저 두 사람. 예, 예. 바로 내일 아침부터 다음 킹 오브 파이터즈에 대해 데뷔 특훈을 시작한다. 예, 예. 또 떠야 하나요? 이런 방금의 취소입니다. 새 생각이 짧았군. 이렇게 되면 도망가는 거죠. 아이 기다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똑같다고. 이카리 팀 안녕이다. 와, 뭐였지 저것은? 루갈. 아무래도 폭주한 것 같군. 어둠의 힘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군. 하지만 그 어둠의 힘은 대체? 모르겠군. 하지만 이 세상의 어딘가에 그 힘을 통해 뭔가를 계획하는 녀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녀석이 나타난다면 다시 우리들이 조합해버릴 겁니다. 예. Yeah. 헛, 매듭직스럽군. 좋아, 작전 종료. 나머지는 윗분들에게 맡기고 귀환한다. Yes, sir. Come on, sir. Yes, sir. 산드라, 클라라. 이것으로 너희들의 영혼도 편안해지기를. 또한 나 자신에게도. 사이코 솔적 팀. 그럼, 안녕이다. 뭐가 어떻게 된 게 대체? 아무래도 그 무섭고 사악한 파워를 견디지 못한 것 같구나. 하지만 그 그림자는 대체? 사부님, 루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멸망할 운명이에요? 녀석의 말대로 우리의 싸움은 고독하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저 사부님, 인간은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스스로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은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더나? 그렇지 켄슈. 그렇구나. 좋아. 자, 돌아가요. 그것보다 나 배고픈데. 아무리 그래도 켄슈네. 응? 무슨 뜻이냐?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 한번 눌러주세요.